어때? 좋습니다. 좀 살아나냐 몸이? 아. 공이 좋아지니까 살아나지. 어우 좋아요. 아 반사도 진짜 좋다. 아 이거 강추 강추 진짜 강추입니다. 아니 근데 저게 여러분 저 몰텐 축구공이요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시는 공들하고는 되게 달라요. 달라요. 왜냐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찾던 공들이 아이키 알리아스 나온 것들이 패널이 부드러워요. 일단 지금 약간 매끄러워. 패널이 부드럽고 공 사이즈가 사실 이것보다는 약간 더 큰 느낌인데 이건 공 느낌은 사실 작아요. 이게 그 패널 자체가 볼륨감이 없고 이게 딱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고 가장 큰 게 반발력이 저반발성의 패널이면 패널 좋은 거는 트래핑을 할 때 공을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여도 되니까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패널 자체가 딱 모양이 이게 좀 더 패널 자체가 움푹하게 돼 있거든요. 재밌는 게 근데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 덜하다고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그렇게 되고 같은 5호라고 돼 있지만 또 사이즈가 거기서 못 느끼는 제가 봤을 때는 요게도 좀 더 커 보는 느낌이 들어요. 네, 커요 실제로. 네. 그 공 외주가 커. 그래서 요런 공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반발성 때문에 딴 건 다 필요 없고 축구 좀 왠지 초보다 연습할 때 최고야 최고. 네, 왜냐면 공이 잘못 맞거나 그러면 이 반발성이 뛰어나거나 패널이 탄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공이 튕겨서 나가서 그 부분이 어려운데 사실 그게 가장 크게 느꼈던 공 제 기준으로는 2000년대까지 그 뭐지 피날레는 혹시 그 트리콜론가 아디다스 그때 공까지는 내 기억이 테레스트라가 제일 좋았어. 아 테레스트라 2000년도까지 공 아주 좋았는데 2002년도 아디다스 들면서 피보노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피보노바 로테이로 때 완전 네 로테이로 때 공이 완전 날리기 시작하면서 반발성도 좋고 막 공이 막 흰다고 선수들이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가장 이게 공이 흔들려. 그게 왜냐면은 여러분이 풍선 공 차보면 공무공 차보면 가볍잖아요. 그렇게 돼. 안에 그게 압력이 들어 공이 흔들린다고 들어가잖아. 근데 그런 게 좋고 가장 큰 거는 주의하셔야겠죠. 너무 딱딱해요. 만약 처음 차보시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딱딱하지 좀 정도. 아니 나는 발이 아프더라고 발등이. 그 네 발에 힘이 없어서 그. 아 뭐래? 그 정도는 아니라고. 뭐래? 뭐래? 그 정도 아니라고. 힘이 없다고 지금. 한국말 못 알아도 힘이 없다고. 무릎에 힘이 없잖아. 아 그렇긴 해. 다칠까봐.